바람 어디에서 부는지 먼저 들려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바람 어디에서 부는지 덧붙는 아무리 닫아보아도 흐려진 눈앞이 시리도록 날리는 기억들 어느샌가 이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지만 가끔은 이 사랑이 뭔가 끝이 정해져 있을 것만 같은 그런 안 좋은 기분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. 그런 기분이 마치 외딴 섬에 버려진 듯한 기분이 들어서 그런 내용들을 곡으로 써보았고요. 가사에 신경을 많이 썼던 곡인 것 같아서 저 사람은 사랑이라는 걸 저런 식으로 표현을 했구나 하면서 들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외딴 섬 들려드릴게요. 외딴 섬에 나 혼자
없어 해가 뜨고 또 지고 마음에 가라앉고 이 섬도 나와 같이 조금씩 가라앉고 있나 섬에 나 혼자 둥둥 그때 한쪽에 배가 보여 가까워지는 듯한데 닿지를 않네 또 나만의 착각이었나 어떤가요? 이런 사람도 있답니다. 슬퍼요. 정말요. 성공이네요. 슬펐으면 했는데 성공이네요. 그래서 이 곡을 쓰고 나서 불러드리고 나서 하고 싶었던 말은 이런 사랑, 예쁜 사랑이 맷단 섬에 버려지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. 여러분들은 공감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. 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다음으로 들려드릴 곡은 조금 통통 튀는 곡인데 제목은 로딩 중이라는 곡이고요. 이 곡은 제가 아마 작년 연말에 썼던 곡으로 생각이 드는데 뭔가 항상 연말이 되면 되게 1년이 빨리 지나간 것 같아서 되게 허무한 감정도 들고 내가 정말 나를 위해서 열심히 잘 살았나?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가끔은 자기 자신을 위한 로딩을 한 번씩 걸어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썼던 곡이고요. 중간중간에 공감이 될 만한 가사가 들어있는 것 같은데 한번 들어보시면서 연말을 잘 이렇게 마무리하셨으면 좋겠네요. 로딩 중이라는 곡 들려드리겠습니다. 쉽지 않은 길이란 거래
여러분들은 어떤 가사가 제일 공감을 됐을지 궁금하네요. 저는 이 곡에서 가장 공감이 되는 가사가 쉬는 날 하나 없이 빙글빙글 돌아가는 나의 한 달은 곧 1년이 되고 라는 말이 가장 공감이 되는데요. 정말 멀리 있는지 모르겠는데 벌써 12월 29일이네요.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? 아까 들었는데 오늘이 올해의 마지막 평일이라고 하더라고요. 그 영광스러운 순간을 여러분들과 함께 보낼 수 있게 되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. 오늘 약간 연말을 마무리하려고 이렇게 공연을 보러 오신 분들도 계신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제 저는 두 곡이 남아있는데요. 두 곡은 이제 제가 모두 발매된 음원입니다. 먼저 들려드릴 곡은 제가 빈단이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면서 제일 첫 번째로 발매했었던 비가 온다 라는 곡을 들려드릴 텐데요. 아시는 분들이 오늘 조금 꽤 계신 것 같아서 네. 즐겁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안에 비가 내릴 수는 없지만 비가 내린다고 생각하시면서 들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되게 통통 튀고 듣기 편안한 곡이니까요. 처음 들어보시는 곡이더라도 같이 즐겨주세요. 비가 온다 들려드릴게요.
많이 들어주시면 저에게 티끌모아 태산이 되는 그날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. 이제 마지막 곡으로 들려드릴 곡은 아쉽지만 저희 마장님이 많이 많이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마지막 곡으로는 보고 싶은 사람이 참 많은 밤이라는 곡을 들려드릴 텐데요. 이 곡을 들으실 때는 저를 쳐다보지 않으셔도 괜찮으니까요. 눈을 감으셔도 좋고 다른 곳을 보셔도 괜찮으니 보고 싶은 사람을 마구마구 떠올리시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 곡도 음원으로 원래 발매했던 곡이어서 혹시 오늘 들어보시고 좀 마음에 든다 싶으시면 오늘 밤이나 새벽에 한 번 더 찾아 들어가 주세요. 저는 마지막 곡 보고 싶은 사람이 참 많은 밤 들려드리고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너무 오늘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제 공연이 끝나고 나면 나즈님을 향한 큰 박수 많이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. 저는 싱어송라이터 빈달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